몸매도 그냥 빵빵하고. 뽕구라 뽕거들 해갖고 저 정도도 빵빵 안 하면 그게 여자야?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볼륨 나오겠다. 당신이 하면 보고지. 앞뒤 뻘록 나온 보고. 뭐야? 그게 김하늘한테 할 소리니? 할 소리야? 보고지 이게 얼마나 무섭고. 진짜 한번 맛 좀 볼래? 괜찮아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루비 괜찮아? 놀라지 않았어? 응? 아니 주차 에티켓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 남의 주차라고 하면 카드 왜 새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잽싸게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으니까 망정인지 어쩔 뻔했어. 아. 저기요. 나도 말 좀 합시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얼마나 예민한지 알아요? 가뜩이나 심장도 안 좋아 죽겠는데 얼마나 놀랬겠어. 우리 애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응? 멀쩡히 주차하고 있는데 달려와서 부딪힌 게 누군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반말입니까? 이 아저씨 말하는 것 좀 마. 아저씨! 아저씨 공갈 사기단이야? 뭐라고요? 사람 잘못 봤어요? 좋은 차 걸려서 땡 잡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누구 진짜 물로 보는 거야 엿으로 보는 거야? 기가 막혀. 아 이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좋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이봐요, 누가 잘못했는지 경찰 부를까요? 오! 불러 경찰 불러. 누가 겁낼까 봐? 당신 같은 공갈 사기단들 그 뭐냐 그 사회 정화 차원에서라도 그 뿌리를 확 뽑아버려야 된다고. 선량한 시민들 울리는 독버섯들 싹을 확 잘라버려야 돼. 보아하니 차도 후지고 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대충 보험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내가 손을 좀 봐줘야지. 하고 다니는 꼴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 감정부터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내 꼴이 어때서? 옷인지 걸레 쪽인지 손바닥만한 거 하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애완견 걱정이나 하고. 아휴, 머리에 꽃 하나 꽂으면 딱이겠네. 내가 미쳤다? 아, 미친 것까진 모르겠고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누가 진짜로 맛이 갔나 한번 따져보자고. 당신은 경찰 불러, 나는 고문 변호사 부를 테니까. 고문 변호사? 아, 당신 고문 변호사가 뭔지나 알아? 고문 변호사 들어봤니? 고문 변호사든 뭐든 마음대로 부르셔. 난 경찰 부를 테니까. 윤정아! 홍 대리!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네. 범퍼 고장 수리와 우리 루비 정밀 검사에서 이상 있을 땐 치료비 전액 보상하세요. 그건 내가 할 소리입니다. 회장님 딸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으니까 내일까지 뒷범퍼 원상 복귀해 놓으세요. 야! 너 거기서 저런 게 다 있어? 윤정아! 네, 왔습니다. 뭐야? 왜 이래? 이봐! 야! 어! 아니, 이 여자가 근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너 오늘부로
이 와서서 잘렸어. 짐 다 싸도? 아, 뭐? 아, 뭐, 그, 왜 그래? 아, 무슨 일이야? 어? 저 여자 누구예요? 아, 씨. 아, 씨. 기획실에 홍우경이라고 있지? 근데? 걔 잘라. 당장. 자. 화사한 봄 기운들을 맡고 오셔서 그런지 더 젊어지시고 예쁘셨습니다. 내가 지금 교실에 있는 건지 꽃밭에 있는 건지 막 헷갈립니다 지금. 자, 아무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야유회를 다녀와서 다행이고요. 최우사님 덕분에 그 김밥이랑 추어탕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별것도 아닌데요, 뭘.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은 봄의 기운을 모아 모아서 꽃밭에서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수채화를 그리듯이 담백하게 꺾거나 콧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교 없이 편안하게 불셔야 됩니다. 원, 투, 쓰리. 아니 뭡니까? 여기 최혜숙이라고 있죠? 어! 저기 있네! 아니! 뻔뻔스런 낯짝 좀 보자. 생때 같은 남의 돈을 떼먹고는 팔자 좋게 노래나 부르고 있어? 어? 아이고 주렁주렁 달고 걸고 아주 부잣집 사모님이 따로 없네. 어? 야, 네 남편 어디다 숨겨놨어? 어? 아니, 자, 이거 왜 이러세요? 이 손 놓고 말씀하세요. 예? 제3자는 빠져! 야! 네 남편 어디다 숨겨놨어? 이 사기꾼년아! 어? 말해! 응? 김 사장 어디다 숨겨놨냐고! 말 못해? 어? 말 못하냐고? 말해! 말해! 이 인간 낯짝본 지 3년도 넘었어! 돈 꿔준 놈한테 가서 달래지? 왜 죄 없는 나한테 와서 지랄들이야, 지랄이! 내가 돈 꺼주라고 했어? 이혼한 지 5년이 다 돼가는데 잊을만 하면 사람 찾아와서 왜 씹으냐고 해! 야, 이 사기꾼 년놈들아. 멀쩡한 회사 부도내서 어? 하청업체 거렁뱅이 만들고 니들 마음대로, 니들 명대로 죽을 것 같아! 어? 그 회사 내가 부도내라고 했어? 나하고 이혼한 뒤에 그 인간이 저지른 일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평생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못 살겠구나! 사람 피해가면서 내통하잖아 니들! 그 인간 뒤통수라도 한번 봤으면